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3인칭 슈팅 게임을 만들어보는 강좌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분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할 것이며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티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아이디가 있고 유니티 허브를 설치하였다는 가정하에 프로젝트 생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에디터 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브의 왼쪽 설치란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에디터 설치를 클릭합니다. 유니티 설치 버전은 2022.3.12.f1입니다. 꼭 이 버전이 아니더라도 2022.3 버전이면 됩니다. 해당 버전을 선택하고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실행하여 만들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윈도우즈 빌드 서포트만 체크하고 설치합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에디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목록 화면이 나오며 중앙 상단에 에디터 버전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설치한 22.3.12f1 버전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은 3D URP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3D URP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설치가 되며 보시는 화면과 동일하게 됩니다. 우측 중앙의 프로젝트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며 영상에서는 서드 슈팅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작성하였으면 우측 하단에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런 대기 화면이 나오게 되며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화면 구성은 여러분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구성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화면 구성입니다. 각 구성 화면의 상단 이름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편하신 화면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저와 동일하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와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에셋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에셋을 구매합니다. 무료 에셋이니 부담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에셋을 다 구매하셨으면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드 퍼슨 캐릭터 컨트롤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전 영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고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패키지를 클릭하여 My Assets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을 클릭하여 Purchase Date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Starter Asset Third Person Character Controller를 선택합니다. 설명란이 나오며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다 받았으면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해당 에셋을 설치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는 이 에셋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 시 재접속을 하게 되므로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재접속이 완료되면 다시 패키지 매니저로 이동하여 해당 에셋을 임포트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폴더에 스타터 에셋이라는 폴더가 생성됩니다. 여기 안에 Third Person Controller 폴더에 Prefab 폴더를 선택합니다. 이 폴더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메인 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제거합니다. Prefab 폴더에 있는 메인 카메라를 하이어라키 창에 드래그하여 넣어줍니다. 플레이어 팔로우 카메라와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하이어라키 창에 드래그하여 넣어줍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의 왼쪽에 방향 표시를 누르게 되면 아래 좌식으로 있는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가 프리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제해줍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프리팹에 언팩을 선택합니다. 그럼 파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경됩니다. 플레이어 팔로우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팔로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곳에 플레이어 카메라 루트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할당합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 캐릭터의 위치값이 0이 아니라면 우측 상단 점 3개를 클릭하고 리셋을 선택하여 초기화합니다. 이제 캐릭터가 움직여야 할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의 빈 곳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합니다. 이름은 그라운드라 정하겠습니다. 그라운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3D 오브젝트의 플랜을 선택합니다. 이제 바닥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씬 화면을 선택하고 캐릭터를 확대해서 봅니다. 마우스 휠을 누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WASD 키를 이용하여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단축키 관련 내용은 예전 영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주변의 그림은 아이콘 표시인데 이 크기가 너무 크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씬 화면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모양을 클릭하면 원하시는 설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해서 확인해 봅니다. 에디터 창 중앙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시거나 컨트롤 P 키를 눌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캐릭터가 잘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공간을 더 크게 해주겠습니다. 플랜의 스케일 값을 변경합니다. 이제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카메라 루트를 선택하고 위치값을 Y축 방향으로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1.7이면 적당하네요. 조준을 하면 화면이 확대되어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팔로우 카메라를 선택하고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합니다. 이름은 플레이어 에임 카메라라고 정하겠습니다. 프리팹화되어 있는 걸 해제합니다. 프로퍼티에서 프리오리티 값을 11로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카메라의 우선순위는 높아집니다. 카메라 사이드의 값을 0.8 정도로 변경합니다. 그럼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FOV 값을 낮춰서 조금 더 캐릭터에 가까이 비추도록 합니다. 30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왼쪽 상단에 체크를 끄게 되면 비활성됩니다. 그럼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활성화하면 확대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의 위아래 범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드 펄슨 컨트롤러의 프로퍼티를 보면 시네머신에 관련된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탑 클램프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며 바텀 클램프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실행해서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값을 변경해가며 확인합니다. 각각 값은 30, 10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있으면 확대하고 떼면 원래로 돌아가도록 마우스 입력 설정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를 보면 프로퍼티에 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터 에셋이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이건 키보드, 마우스, 패드 등 입력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액션 설정란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조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에임이라 정하겠습니다. 액션 타입은 누르고 있는 상태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패스스루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타입은 애니를 선택합니다. 이제 어떤 키를 입력받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No Binding을 클릭하고 오른쪽 패스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선택하고 Right 버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스킴스는 키보드 마우스를 체크합니다. Save Ass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을 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여 가상 카메라를 컨트롤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펙터 창에 플레이어 에임 카메라를 선택하고 비활성합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스타트 애셋 인풋 스크립트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스프린트 변수를 복사하고 아래 에임 변수를 작성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스프린트 인풋 함수를 복사하여 추가합니다. 함수 파라미터 변수 이름에 스프린트를 aim이라 변경하여 작성합니다. 이 함수에서 키를 누르면 aim 변수 값은 true가 되고 누르지 않으면 false로 됩니다. 위로 이동하여 onSprint 함수를 복사하여 추가합니다. 각각 함수 이름에 스프린트를 aim이라 변경하여 작성합니다. 입력 설정에 관한 작성은 끝났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우스를 누르면 화면이 변경되게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관리하기 편하게 프로젝트 창에 Asset 폴더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Create에 폴더를 선택하여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Underbar My라고 정하겠습니다. 다시 새 폴더를 생성하고 이름은 스크립트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폴더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Create에 C#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Player Manager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먼저 어떤 키를 눌렀는지 정보를 받아와야 합니다. Private을 작성하고 Start Asset Input을 작성합니다. 변수 이름은 input이라 정하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구분 지어주기 위해 헤더를 작성하고 이름은 aim이라 작성합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퍼블릭으로 작성해도 되지만 다른 곳에서 접근을 막기 위해 private로 작성할 것입니다. private은 인스펙터 창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시네마신 버추얼 카메라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가상 카메라를 등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변수 이름은 aimcam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시작 시 키 입력 값의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 getComponent를 이용해서 startAssetInputComponent에 접근하고 input 변수로 전달합니다. update 함수에서 input에 aim 값이 참이라면 가상 카메라를 활성화하고 거짓이면 비활성화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플레이어 에임 카메라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에임 캠에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이 조금 느린 것 같으니 빠르게 될 수 있게 설정해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메인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를 확인해보면 디폴트 블렌드 설정에서 IsInOut의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2로 되어 있는 값을 줄여주도록 합니다. 0.2로 변경하니 좋아 보입니다.
실행을 중단하고 방금 변경한 값을 다시 입력합니다. 이제 다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보기 아주 좋습니다. 조준을 했을 때 조준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UI에 캔버스를 선택합니다. 캔버스 스케일러에 UI 스케일 모드 설정에서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매치는 하이인 1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의 높이의 크기에 맞춰서 조정되어지게 됩니다. 해상도는 1920x108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조준점을 표현할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란에 있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에셋을 구매합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하고 해당 에셋을 다운로드해 임포트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오카 소프트웨어 폴더가 생성됩니다. 크로스헤어 폴더에 아트 폴더, 텍스트 폴더를 선택합니다. 이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래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 UI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소스 이미지에 원하는 조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설정합니다. 게임 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면 이미지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렉트 트랜스폼에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30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제 조준점이 생기니 제법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준점이 조준을 했을 때만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를 통해 이걸 설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프라이빗을 작성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변수 이름은 aim 이미지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준점을 설정하고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을 했을 때 aim 이미지 변수에 setActive 값을 true로 설정하고 조준하지 않았을 때 false로 설정합니다. 조준을 하면 조준점이 활성화되고 조준하지 않으면 비활성됩니다. 이 코드를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으로 작성하고 전달할 인자값이 없기 때문에 void로 작성합니다. 함수 이름은 aimCheck라고 정하겠습니다. update 함수에 작성된 코드를 aimCheck 함수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update 함수에 aimCheck 함수를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조준점이 되는 이미지를 aim 이미지에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캔버스의 이미지 이름을 aim이라 변경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동할 때는 조준점이 없지만 조준을 하게 되면 조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니티 에디터 설치부터 조준점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